합의합니다. 네, 12월 2주차 네, 공모주 실건지 일정입니다. 네, 청약 두 건, 상장 네 건, KG 모빌리티 BW 네 하나 청약 한개 있어가지고 5일날 채권이 상장되죠. 네, 상장은 삼성 스펙, 네, 교보 스펙. 삼성 스펙이 200억인데, 네, 이상하게 이제 기대가 되기 시작해졌죠. 네, 균등밖에 안 했는데, 교보도 균등밖에 안 했고요. 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, 뭐라고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. 네, 200억이다 보니까. 교보는 70억이고, 와이바이오 로직스 유진 상장이죠. 이 수요의 집결과,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, 기간 하격이 굉장히 높이 잡혔죠. KNS 상장 있고 뭐 대부분 수익을 줄듯 보여지고 월요일날 LS 머티리얼즈 청약이 있는데 2일차죠. 네, 아래쪽은 네, 1일차 청약 경쟁률인데 네, 20만 건이 청약 들어왔습니다. 균등이 180만 건인데 최종 한 60만 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균등은 평균 한 3주 내외 전으로 네, 배정이 될듯 보여지고요. 비례는 증거금이 지금 한 5,600억 들어왔는데 뭐 10조 뭐 1일차에 한 30배에서 40배에서까지 들어오는데 10조를 넘길 수 있을까요? 한 20배에서 정도? 네, 한 평균 한 500만원? 한 주당 한 500만원 내외라 그러면은 1억 청약했을 때 6천원짜리니까 16주, 17주 정도 배정이죠. 그러면 10만원 조금 넘게 배정인데 그리고 뭐 재미가 없는 상황이다. 네,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상. 근데 사실상 KG 모빌리티를 청약한 이유가 네, 그런 사유로 청약을 한 거고요. 네, 1,000만 원 정도 청약을 했습니다. 많이 받지는 않았고요. 1.3인가 1.4 정도 나왔으니까 뭐 7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겠죠. 채권은 상장하면서 뭐 8,000원, 9,000원 사이가 9,000원 쪽에 가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좀안 좋다 그러면 8,000원 저가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, 9,000원에 근접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높아 보이겠죠. 가격이 안 좋다 그러면은 내 매도를 안 하면 되고요. 8,000원 쪽에 붙어 있다면 안 하면 되고 혹시나 리스크를 좀더 가져간다 그러면은 채권을 조금 더 매수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죠. 채권이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고 회사가 없어져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표면금리가 0%고 네, 학정 최후 상환금리가 네, 3%인가 연 3%인가 그렇죠. 네. 2년 후가 만기인데 1,600원이면은 채권만 진짜 휴지 쪼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랜 기간 버텨왔죠. 쌍용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 흑자 전환도 했고 단기간에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해상 절차도 끝났고 하여간 뭐 그렇게 청약한 거고요. 여기서 뭐 최대한 손익을 줄이고 나중에 신주의 워런트를 매도를 해서 19일이죠. 워런트를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격이 나쁘다 그러면 안 팔면 되고요. 그리고 블루엠텍 청약했습니다. 하나 투자 증권이고 의약품 유통 같은 유통 관련 플랫폼이고요. 네, 3개월짜리 네, 한매 청구권이 붙어 있죠. 뭐10% 손실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청약은 많이들 할 겁니다. 리스크 감안해서 뭐 청약할 거고 3개월 동안 한 번만 올라주면 된다는 생각으로. 네, 키움증권은 수수료가 없고 하나증권은 저 같은 경우에 네, 우대 회원이라서 수수료가 없고 일부 있는 분들도 있죠. 2,000원씩. 청약할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, 청약이 좀 들어오겠죠. 공모 규모는 네, 266억이고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고 12월 1일 금요일 날 에이턴과 NH스펙 의외의 수익을 줘가지고 한 20만 원 이상 네, 익절이 났고요. 균등밖에 안 했는데도 그 정도면 훌륭하죠. 우리 주말에 코인 고팍스라든지 네, 코인원 이벤트 참여로 인해 가지고 신규든 둘다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고팍스는 기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고팍스는 뭐 이벤트가 끝나면 거기 X표를 이렇게 쳐가지고 종료됐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안떠 있는 거 보면은. 가능한다고 보여지는데 코인원은 뭐 신규도 되고 뭐다 위믹스 거래 이벤트고요. 이전 영상 있으니까 찾아보고 하면 되겠죠. 뭐 투자증권 하위 투자증권 뭐 신규 계좌 개설해가지고 만드는 거 해가지고 현재 한60 정도는 한거 같고 네 빨리빨리 해야 돼요. 네 요즘 공모주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할 때는 좀 귀찮아도 네 하고 나면 월말에 정산할 때 이익이 어느 정도 되면은 기분 뿌듯하죠. 네뭐한 달에 한200 내외 정도로 공모주나 뭐 이벤트 수익을 평균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절반 이상은 네, 먹어서 없애는 느낌이죠. 내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